지금 서울 양평 예, 예, 이게 많이 지금 이제 불이 좀 붙어서 예, 민주당에 지뢰했는데 거기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적으로 이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요. 누구적으로 사기꾼 장모적으로 예. 지금 뭐 하는 거면 나라를 가지고 진짜 알차게도 해쳐먹으려고 진짜 완벽하게 범죄가 이루기 전에 지금 걸린 그렇죠, 건데 다행히 어쩌다가 어떤 경로로 이게 진행이 되는가 자행이 되는가 네. 그럼 윤석열 김건희 개입 없이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 하급 공무원들이 알아서 윤석열 김건희 채우면서 만세하면서 고속도 종점을 공사비가 1000억이 너들고 2킬로가 연장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까? 겁도 없이 네 양심에 비춰 가슴에 손을 넣고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네가 한 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감춰질 것 같나? 내일아! 무다지를 캔 치운선 땅 또 거기 치운선에 내어남 김충식이 지어놓은 집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 일가가 이쪽으로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오해 살 우려가 있으니까 양심이 좀 있는 인간 같으면 나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는데 다른 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된 걸 양평군도 모르게 이쪽으로 뽑아놨다는 건 이 윤석열 일당들 김건희나 윤석열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냐 노무현 욕하는 사람들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자기 땅에 도로 내가지고 땅값을 높였다 치면 뭐라고 욕할 겁니까? 김충식이 소유가 이걸로 돼 있어요. 저 왜 지붕 있죠? 가건물 네. 판넬을 저 속에는 그 제가 듣기로는 김충식이 비밀 서류가 꽉 차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방송 듣고 있는 수사관들은 여기 압수수색하세요. 수리를 하려고 했는지 땅을 분할을 아주 그 바둑판 마냥 분할을 지금 서울 양평 예예 이게 지금 이제 불이 좀 붙어서 예, 민주당에 지뢰했는데 그 내용은 엊그저께 임세훈 소장이랑 그 안진걸 소장님이 기자회견도 했는데 고생하셨어요. 예, 그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이거 우리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서울의 소리 민생경연구소 그리고 오마이뉴스 뉴스공장 강득구원 김두관 나오는 합작품입니다. 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오마이뉴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 양평 서울 고속도로가 종점이 급 변경됐다. 제가 아주 쉽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제보자가 보니까 양평군청 전 공무원이었어요. 제보자 신빙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 제가 잠깐 먼저 터뜨렸어요. 월요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송파에서 출발해서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거기가 네. 두물머리가 있는 데입니다. 두물머리 알죠? 예, 그 유명한 두물머리 아시죠, 여러분? 네.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두물머리. 예, 두물의 머리가 거기서 네. 만나서 그래서 양수리인 거예요. 네. 한자로도 양수, 두물. 거기가 6번 국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이랑 경기도 서울이랑 강원도 갈 때 이 양평 들릴 때 홍천 가는 길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밀리잖아요. 왔다 갔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인구 숫자도 강상면 최은순 김건희 땅에 있는 강상면보다 35% 더 많고 네. 당연히 교통 채증을 분산시키거나 네. 그다음에 6번 고속도로의 그 채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송파 양평 고속도로는 양서면으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게 10년 전부터 일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 예타 네. 500억 이상에 들어가는 공사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BC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네핏하고 코스트 네. 그래서 비용보다 편익이 많으면 그러니까 1코스트하고 비용을 나눠요. 1 이상이면 편익이 더 많다고 오케이 네. 야 편익이 너무 적어 비용만 너무 들어 X 되는데 겨우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다 양서면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일대로. 왜냐면 교통체증이 이제 풀리니까 네. 땅값도 더 오를 수도 있고 고속도로 뚫리니까 여러 목적으로. 근데 느닷자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국민행 분수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죠. 갑자기 국토부가 7월 18일, 18일 만에 공문을 보냅니다. 양평군 그 고속도로 종점 좀 변경해볼까 하니까 의견 좀 내 그럽니다. 양평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7월 18일에 공문이 왔는데 7월 26일, 8일도 안 걸려. 8일 만에 공무원들도 모르게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아 강산면 병산리가 좋은 것 같아요 회신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온희룡이가 갑자기 강산면 병산리를 최종안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강산면 병산리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서울에서도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현장 취재 갔다 왔죠. 현장 답사 갔다 왔어요. 오늘 보니까 정동균 전 민주당 양평군수하고 송영길 대표도 오늘 현장 답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가 되니까 많이들 가보는 거예요. 그 종점에서 500m 거리에 있어요. 거기 땅이 무려 22필지가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최은순 이거 명의가 최은순 명의하고 김건희 명의로 된 게
빚지. 한때 김충식이라는 특수관계남이 차명보유하고 있었던 땅까지 포함해서 22빚지 수천평. 근데 그 옆에 병산 옆에 교평리가 있어요. 네. 거기도 차명도 의혹이 또 수천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가만히 앉아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놨거나 뭐 선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땅이 섞여 있었는데 차명보유 의혹도 있고 이미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아저씨가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남양평 아저씨가 있는데 갑자기 송파구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래로 이로 앞으로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오는데 네. 2km를 더 공사를 하고요. 공사비가 1000억이 더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보통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공사기간 더 늘어나고 공사비가 1000억이 더 들어요. 2km가 더 늘어나요. 아니 뭐 사기꾼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정도는 네. 해먹어야지.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이제 우리가 폭로했는데 제가 오마이뉴스 소리소리에 연속 폭로하고 배운영 대표님 정대생 양평 답사 갔다 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더 탐사 네. 장윤희 TV도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첩보를 입수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강득권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임세현 네. 소장. 근데 이 강득권 확실히 국회 기자회견 중이에요. 그치. 국회 네. 기자회니까 그때 이제 제도 언론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일파만파 김두관 의원이 여러분 잘해서 박수죠. 민당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하고 협업하고 김두관 의원이 온일용 불러다가 다그치고 온일용이 당황해가지고 아 그 최종안이 아니라고 이미 최종안으로 발표해놓고 사실상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그 위쪽으로 지금 돼 있는 데는 양평으로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복잡이라도 그 길이 있다면 거기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적으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요. 누구적으라고 사기꾼 장모 조우라고 지금 뭐 하는 거면 나라를 가지고 진짜 알차게도 해쳐 먹으려고 진짜 씨. 정말 수십 수백억의 시세차기 날 뻔한 거예요. 김동관 의원이 원희룡 의원 질의 가운데서 원희룡 의원도 당황해가지고 그런 일은 설령 그게 맞더라도 오해가 있어서 안 된다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추진했나 이제 김건희가 전화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추정이 되죠. 자기 어떤 라인에 전화를 해서 이걸 바꿀 때 아마 원희룡도 몰랐을 것 같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고 그건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된 후에 네. 기획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 제기도 못하게 시간을 급박히 해서 네. 만들었는데 그게 딱 걸렸잖아. 네. 딱 걸렸고 정대택 회장이 그 자세히 다 등기부정도 띄어서 했는데 네. 이렇게 한 일들이 이것뿐이 아니다. 앞으로 많이 드러날 거다. 그쵸. 우리 눈을 이 반인반수 초심의 촉과 눈은 속일 수 없다.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김건희 네 양심에 비춰 가슴에 손을 넣고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도 네가 한 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감춰질 것 같나. 그래서 요즘 조선일보나 이명박 걔가 윤석열과 조선일보 기자가 그러더라니까 네. 이혼을 시켜야 된다.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양평 땅 여기 양평의 그 고속국도 이거는 계획이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아마 강행 못하는 분위기예요. 원희룡이도 당황해가지고 아 그 최종안 아닙니다. 오해 살까 오해 살까봐 실무진들이 보고를 올렸길래 오해 살까봐 자기가 승인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쉬워, 국토부가 두 가지 거짓말 했는데요. 하나는 먼저 양평군이 제안을 해서 검토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입수를 했더니 7월 18일 날, 작년 7월 18일 날 윤석열로 정권 바뀐 지 두 달 만에 국민의힘 군수가 등장한 18일 만에 국토부가 먼저 공문을 보내서 들쑤신 겁니다. 야, 종점 변경하려니까 의견 좀 내 하면서 종점 변경안을 본인들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국토부가 먼저 들쑤신 거, 원희룡에. 네. 그러니까 양평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8일 만에 강상명 병사님과 제일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보낸 건데 그리고 5월 달에 확정된 건데 이 전진상이라는 새 양평 군수가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그제 민주당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작년 5월 달에 윤석열이 임기 시작 직전에 원희룡을 만납니다. 그걸 패스에 또 올려놨어요.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입수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먼저 들쑤셨다. 분명히 원희룡 또는 원희룡 못지않은 실세가 지시를 했을 거다. 1. 두 번째, 그는 원희룡 이미 사실상 최종안으로 올해 5월 8일 날 발표해놓고 김두관을 따지니까 당황해갖고 아 최종안 아닙니다. 실무진이 보고는 했지만 자기가 승인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최종안이나 다른 분께 일이 진척됐고요. 두 번째, 맞습니다 여러분. 최종안이 아니었다더라도 이렇게까지 진행된 자체가 중단 비리입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나 또는 비용이 수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저런 막 조사를 하고 또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이 다 공무원들의 일이
들었고 용역을 줬으면 향적 용역을 줬으면 또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맹렬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양평의 고속국도 종점 변경. 아, 이 부분은 바로 치은순이 태어난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 치은순이 태어난 마을인데 지금 18필지에 한 8천여 평 있는데 예, 예. 주변에 더 사놨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게 이제 교평 예, 참여복이 따로 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나는 3월달에 우리가 3월달에 투표했죠. 예. 취임하기 전에 작업은 이미 들어갔을 그렇겠죠. 거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치은순 김충식 김거인 라인에서 네, 김충식 땅도 있거든 거기는 네. 아, 넘겨줬더라고 치은순 쪽에서 예. 아들 치은순 아들한테 넘겨줬어. 그리고 치은순 땅 있고 김건희 땅 있지. 김건희 땅이 있으면 윤석열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김진호에서 아들. 근데 주변에 지금 샅샅이 뒤져보면 더 사는 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건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이 도로까지 변경한 부분은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네. 여기에 윤석열까지 책임을 물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변경 사실은 이 윤석열 김건희가 난 합작했다고 보고 이것도 그럼요.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강득구 기자회견 김두관 질의 그다음에 지금 대변인 논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래 끝나면 안 되고요. PF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 직속으로 비상대책 만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집중포화를 날리고 모든 걸 밝혀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추진했고 완벽하게 범죄가 이루기 전에 지금 걸린 그렇죠, 건데 다행히 어쩌다가 어떤 경로로 이게 진행이 되는가 자행이 되는가 네. 그럼 윤석열 김건희 개입 없이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 하급 공무원들이 알아서 윤석열 김건희 채우면서 만세하면서 고속도 종점을 공사비가 1,000억이 더 들고 2km가 연장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까? 법도 없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근데 네. 추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희는 이보다 훨씬 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